제주에서 칼치기 운전자의 보복 폭행 영상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과연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냐 이런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현장이 어땠는지 그 현장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4일 일요일 제주시 조천읍 도로입니다. 주말이라요. 아내와 8살, 5살 된 아들을 태우고 주행하던 남성. 갑자기 뒤에서요.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승합차 보이십니까? 속도를 높여 2차선으로 빠져나간 뒤 곧바로 승용차를 추월해서 다시 1차선으로 끼어드는데요. 이른바 칼치기 운전입니다. 놀란 승용차가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리고 항의를 합니다. 갑자기 승합차 운전자가 차문을 열고 나오더니요. 어휴. 보이시죠? 생수병을 네. 던지면서요. 또 보시죠. 아이고, 생수병을 막 휘두르고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휴대전화를 멀리 던져버리네요. 네, 저 휴대전화가요. 바로 아내가 옆에서 피해 장면을 찍던 겁니다. 그거를 도로 뺏어서 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빨간 모자를 쓴 남성 운전자를 향해 물병도 던지고 주먹도 사정없이 휘두르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물 던지지요? 그게 바로 운전자 아내가 찍은 피해 영상을 찍은 휴대전화입니다. 도로 위로 심차게 던져버리지요. 그리고는 이제 아내가 나와서 이게 말리니까요. 차량을 타고 다시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 남편 그리고 아버지가 무참히 폭행당하는 모습을 본 이 아내와 아이들 현재 정신과에서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끼어들기가 하기 힘든 공간에서 억지로 끼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병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글쎄요. 보통 저렇게 뭐 하게 되면 항의를 하면 문을 열어놓고 손을 흔들거나 미안하다라고 네.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뭐 저 사람의 성격 탓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이 그 운전하기 직전에 있어서 어떤 상황 때문에 화가 났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뭐 저렇게 아주 그 정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저렇게 아버지에게 폭행을 가하고 어머니의 휴대폰을 뺏어 가지고 집어 던지고 하는 그런 것인데 아까 보시면은 그 뒤쪽에 뭐가 붙어 있냐면 베이비 스티커가 붙어 있거든요. 네, 베이비 인카 차 안에 아기가 차 안에 타고 있어요. 차 안에 아기가 타고 있어요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게 자기 그 운전자의 그 어떤 정신 어떤 연령을 본인이 그렇게 뭐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저거는 도저히 일반 성인이 할 수 없는 그런 그 행동을 여러 사람들이 다 보는 저 상황에서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의 어떤 그 성격적인 결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더 놀란 건 차 안에 걱정되는 네. 게 아내와 아이들 타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 아내와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네. 본인의 남편 그리고 아버지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는 걸 현장에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진짜 지금 우리 많은 아버지들이 다 공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은 지금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될 정도의 상황이랍니다. 굉장히 충격이 컸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저 빨간 모자를 쓴 남성 엄벌을 처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요. 그렇군요. 벌써 지금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만 명 이상의 청원인들이 여기에 동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심지어 저 남성이 타고 있던 차, 카니발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시선까지 엉뚱하게 퍼지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특히 휴대전화를 뺏어서 자기 게 아니라요. 남의 거 뺏어서 던졌거든요. 이거는 또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자의 아내분이 아마 그 현장을 네. 증거를 당겨서 찍은 걸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증거를 없애려고 휴대폰을 뺏어가지고 부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집어 던졌어요. 사실은 그런데 증거 인멸은 맞지만 본인의 증거는 인멸해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남의 게 아니니까. 아, 그래요? 본인의 범죄는 내가 증거를 인멸해도 처벌 못하기 때문에 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찍히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그 휴대폰을 뺏어가지고 던졌는데 3시간 만에 찾긴 찾았어요. 찾았기 네. 때문에 그걸 복원하게 되면 이제 그 폭행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은 처벌이 안 되고 남의 휴대전화이기 때문에 재물손괴 재물손괴하고 폭행죄가 되겠죠. 그것도.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단순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이 됐다면서요. 네, 어제 경찰하고 통화를 해보니 이 지금 가해 남성
지금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한 차례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피해 운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너무나도 미온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 같다. 단순 폭행으로 또 단순 재물손괴로 보기에는 이 사안이 적지 않다면서 이제 피해를 호소했는데요. 그러니까 공분의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이게 2차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칼치기를 했고 칼치기 때문에 항의를 한 건데 저 가해 남성이 먼저 잘못을 한 건데 폭행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더한 이제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공분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왜 경찰은 이렇게 조사를 했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가 김포 거주하는 사람인데 김포에서 조사받으려고 하니까 아이가 직접 제주도 와서 조사를 받겠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8월 말에 와서 조사를 받겠다. 이런 상황이고 간단히 저 진술서라도 피해 진술서라도 써서 메일로 보내달라 해서 담당자가 지금 메일 받아서 가해자는 지금 폭행하고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돼서 조사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블랙박스 찍힌 거 다 시행하고 있어요. 그 부분까지는 뭐 자세하게 저는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7월 한 중순경쯤 피해자가 이제 8월 말에 오면 최종적으로 뭐 진단서를 받든 뭘 받든은 뭐 자기 제출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그때 피해자 조사 받아보고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제 방향을 결정해요. 피해자 조사 받은 다음 가해자 조사받는 게 순서인데 가해자 먼저 조사 불러가고 조사받고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뭐 신속하게 좀 처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의 의견은 다른 사건에 비해 신속하게 했다 이런 것 같은데 누리꾼들이나 피해자들의 입장은 아무리 그래도 단순 폭행이나 재물손괴만으로 처벌하는 건 조금 적지 않냐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경찰 입장에서 두 가지입니다. 먼저 피해 신고 들어온 피해자 조사를 받은 다음에 피의자를 불러야 되는데 피해자가 경기도에 살기 때문에 소환이 좀 힘들어서 늦게 하는 거고 일단 이게 보복범죄로 그게 힘들어요. 자동차로 해서 법을 했다 그러면 보복범죄가 가중처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때렸어요. 근데 진단서를 끊게 되면은 폭행에서 상해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재물손괴 같은 경우에 당연히 입건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물병으로 던진 거 요거를 흉기로 보면은 특수폭행이 되는데 물병으로 던지는 거는 좀 특수폭행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그게 만약에 유리창이라든지 네. 다른 물건이면은 판례에 보게 되면은 휴대폰으로 던졌을 경우에는 특수폭행이 되지만 물병 자체 가지고는 특수폭행이 안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현재 폭행이지만은 진단서 끌게 되면은 상해죄하고 그 손괴죄가 두 가지로 아마 입건 처리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사건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